안녕하세요. 영화 보루탈 앨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의 불규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게 틀렸는지, 내가 친구로서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에버랜드에 갔다라는 겁니다. 갔다. 무슨 형?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죠? 과거인데. 자, 과거라고 하니까 우리 어떤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I go to Everett. 굉장히 똑똑한 실수를 했어요. go가 가다니까. 아, 과거를 만들 때는 ed를 붙이는 거니까 go라고 만든 거예요. 오, 정말 똑똑한 실수예요.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자,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 있죠. 자, 비동사. 항상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비동사를 배우고 또 일반 동사를 배우면 나중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씁니다. 자, 그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항상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구분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동사. MR is 있다이다 어떠하다. 그쵸였는데, 자, 우리 과거니까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이었다 어떠했다 기억하시죠? Was, were 있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Was, were.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 볼게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다르죠? 우리 예를 들어서 과거를 만들 때 규칙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Help. 뭐죠? Helped. 그렇죠. 좋습니다. Like. 좋습니다. Studied. 어우, 너무 잘해요. 자, stop. 피 하나 더 붙이고 stopped.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규칙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규칙이 적용되는 동사도 있고, 그리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불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불규칙 동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규칙 동사는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냐? 외우면 되죠. 그죠? 자, 영어는요, 이렇게 규칙이 있으면요,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주면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면서 재밌게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외워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같이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go 하면 went.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예상할 수 없죠? 예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알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go. 우리 방금 했었죠? 가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가다가 아니라 과거니까, 그렇죠. 갔다 하면 went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went. 자, 한번 읽어볼게요. go, went. went. 한번 더. go, went. 잘하셨어요. 그죠? 자, 그럼 갔다가 되는 건데, 자, 문장을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 갔다. went 어디에? to school.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went to school. went to school. 그렇죠. 학교에 갔다. 자, 그다음 볼게요. 보다라는 겁니다. see라는 건데요. 자, 보다. see드가 아닙니다. 그죠? 자, 어떻게 갈까요? so. 다시 뭐라고요? so. 그렇죠. 읽어볼게요. see. so. so. 한번 더. see. so. so. 그렇죠. 자,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재밌습니다. 자, 나는 글을 봤다라는 건데요. 자, 나는 I, 자, 봤다니까 C가 아니죠? So, him, 그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갈게요. I saw him. I saw him. 한번 더. I saw him. I saw him. 그렇죠. 봤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come, 오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왔다, came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came. 읽어볼게요. come, came. Come, came. Come, came. 자, 나는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 왔다니까? 그렇죠. 과거형 쓰겠죠? I came home. 한번 더. came home. 그렇죠. 나는 집에 왔다. came이 내는 겁니다. 자, have. 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다. 자, 그러면 가졌다. 내가 옛날에 가졌어. 무엇을? 모르겠어. 자, 가졌다. 해. 느. 모양 다르죠? 그죠? 두번 읽어볼게요.
have had. 한번 더. have had. 그쵸. had. 잊지 마세요. 자, 나는 내 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I had my book. 그죠? 읽어볼게요. I had my book. 한번 더. I had my book. 나는 가졌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make 만들다. make 드가 아니라요. made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made. 그렇죠. 두번 읽어볼게요. make made. make made. make made. 그렇죠. 자, 내 반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I, 자, 주어 나는으로 잡을게요. I made my ring.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I made my ring. ring. 그렇죠. 내 반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다. 자, 읽다. 우리 영어로 보죠? read. 그죠? read. 읽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과거니까. 읽었다가 되겠죠. 읽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뭐야. 똑같잖아. 자, 원래는 우리가 규칙을 할 때, ed를 붙여주거나, d를 붙여주거나, 뭔가 변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모양이 똑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발음은 달라집니다. 똑같은데, 발음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발음하냐면요. 과거요. red. 다시 뭐라고요? red. 그렇죠. red는요,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발음은 red. 빨간색이랑 똑같이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번 읽어볼게요. read red. read red. 한번 더. read red. read red. 그렇죠. 문자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발음만 바뀐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요. 그는 영어책들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읽었다라는 거니까. 자, he. 자, 우리 만약에 이게 현종이라면요, 여러분. reads가 돼야겠죠? 그쵸? 3인칭. he니까. s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reads English books 하면 그는 영어책들을 읽는다라는 게 되겠지만, 여기서는요.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과거형이니까. 그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읽어볼게요. He read English books. He books.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는 영어책들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ay. 말하다라는 겁니다. I say, you say. 아시죠? 미안해요. 가끔은 막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을 때 주체를 못해요. 자, 말하다. say입니다. say. 자, 그러면 말했 했다는 뭘까요? 과거에 말했다. 그렇죠. said. 한번 더. said. 그쵸. 자, 두번 읽을게요. say, said. said. 한번 더. say, said. said. 그렇죠. 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읽어볼게요. He said to me. 그렇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했다. 내가 옛날에 생각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 요거는요. thought. 다시 뭐라고요? thought. 그죠. 요거 약간 발음이요. 뜨뜨뜨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think. thought. 한번 더. think. thought. 그죠? 생각하다, 생각했다. 자, 난 너에 대해 생각했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hought about you. 한번 더. I thought about you. 너에 대해 생각했단다. 난널 사랑하니까. 그죠? 자, teach.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르쳤다. taught. 다시 뭐라고요? taught. 자, 우리 아까 이거 살짝 아까 거랑 비슷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얘는요, thought.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얘는요, 발음 구분해보세요. taught. taught. 다르죠? 다릅니다. 자,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수학을 가르쳤어. 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두 번씩 읽어볼게요. teach, taught. teach, taught. 한번 더. teach, taught.
난 수학을 가르쳤어. I taught math. 한 번 더. I taught math. 그렇죠. 자, 우리 이거 처음부터요 완벽하게 안 외워져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읽으면서 따라하다 보면 외워지고 이번에 못 외우면 다음에 또 공부하다 보면 점점 외워지니까요. 계속 한번 보면서 가볍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y 사다, 샀다. Bought 다시 뭐라고요? Bought 그쵸? 내가 샀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샀다라는 거겠죠? 나 선글라스 샀어. 오, 맛있는데요? 자, I bought sunglasses. 한 번 더. I bought sunglasses. 그쵸? 자, 우리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Buy boat. Buy boat. Buy boat. Buy boat. 그쵸? 사다, 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가다. Go. Went. 보다, see, saw. 오다, come, came. 가지다, have, had. 만들다, make, made. 읽다, read, read. 말하다, say, said. 생각하다, think, thought. 가르치다, teach, taught. 사다, buy, bought. 그렇죠. 자, 퀴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치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는 나를 보았다. He seed me 라는 겁니다. 나를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seed 라고 했어요. 아, ed니까 붙이는구나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보다라는 동사는요, 규칙이었나요? 불규칙이었나요? 그렇죠. 불규칙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seed라고 한 거는 규칙으로 착각해서 잘못 적은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보다의 과거형, 보았다. 어떤 단어인지 기억하시나요? 자, 댓글에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문법 공부 같이 했고요. 일반 동사 불규칙 변화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문법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시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